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술 수업을 가르쳐 주러 온 허단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의 이름은 가문 끝에 꼭 내려야 하는 비를 의미해요. 비록 제가 여러분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미술 수업을 하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그림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는 거라도 다 그릴 수 있는 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술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거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마음껏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 수업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 재료가 놓여 있어요. 스케치북, 그리고 연필, 지우개, 그리고 개구리, 연필깎이가 있어요. 자, 이 연필을 여기 개구리의 코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열고 여기 안으로 연필을 쑥 넣고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다 보면 연필이 네, 여기 입이 닫히면서 연필이 네, 다 깎였어요. 여기 보이죠? 네, 그럼 연필깎이를 옆에 다시 놓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 그리기에 가장 기초는 점, 선, 면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는 모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친구들, 밤하늘에 별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별과 조금 더 큰 별과 더 큰 별이 있죠. 이렇게 반짝이는 별들을 볼 때 선생님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밤하늘에 이렇게 반짝이는 별들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밤인데도 무섭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은 별, 그다음 조금 더 큰 별, 더 큰 별, 그다음 더 큰 별.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조금 그려봤어요. 자, 이게 바로 다 점이에요, 여러분. 점은 이렇게 큰 점도 있지만 너무 커지면 그거는 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별들을 떠올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선이에요. 선은 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붙여서 찍어볼게요. 아까 별 찍었던 것처럼 찍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붙여줬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선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네, 이 선이 바로 직선이에요. 이렇게 짧은 직선도 있고 이렇게 긴 직선도 있어요. 그리고 선에는 곡선도 있는데요. 곡선은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어때 보이나요? 네, 이 선은 뾰족뾰족하죠?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나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선을 바로 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이거하고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이거는 마치 물결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볼록볼록한 둥근 선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선을 모두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을 통해서 앞으로 선생님과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아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 했죠? 이번엔 선들이 모여서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선을 붙여서 그어볼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아까 선과는 조금 다르죠? 네, 이렇게 모양이 있는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다른 방향으로 선을 그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이지만 길쭉한 동그라미, 같은 동그라미이지만 옆으로 길쭉한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도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아까 배웠던 선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을 합쳤더니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됐어요. 다음 같은 네모여도 길쭉한 네모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길쭉한 네모도 그려봐요. 그리고 이 옆에는 같은 선인데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줬더니 세모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같은 세모지만 이쪽도 길쭉한 세모, 이쪽은 옆으로 길쭉한 세모. 네, 이렇게 세 가지 도형을 선으로 표현해 봤어요. 네, 이제 이 선 안에 우리가 색깔을 칠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해주면 가득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죠? 이게 바로 면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하고 옆에 네모도 왔다 갔다 선들을 합쳐서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에도 길쭉한 네모, 색깔을 칠하는 연습을 계속 여러분도 하다 보면 재미있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모도 다 칠했네요. 다음 옆에 세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안을 칠해보세요.
길쭉한 세모도 거의 다 칠했네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옆으로 길쭉한 세모도 이렇게 칠해줘요. 와,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죠?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마다 그림이 다르면 다를수록 오히려 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선생님과의 시간 즐거웠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의 첫 작품 선생님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